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 일단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2만 명을 달성했더라고요. 사실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 목표는 1년에 1,000명만 모아보자 였습니다. 근데 1,000명이 뭐예요? 지금 2만 명이죠. 원래 목표보다 20배나 더 많은 인원을 모았더라고요. 사실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앞서 내가 방송을 해도 괜찮은가? 나의 지식이 좀 부족할 텐데 부끄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상 부끄럼도 좀 당하긴 했어요. 제가 생방하다 보면은 뭐 질문 한 100개 던지면은 그 중에 3, 4개는 답변 못하잖아요. 아직도 지식이 짧은 거죠. 근데 그런 부족한 저를 벌써 2만 명이나 구독을 해주시니까 사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열심히 나름 방송하고 있는 편이고요. 아,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어요. 신성초 표는 볼만한데 사실 컴퓨터는 잘 모르는 애 아니냐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네, 그걸 보고 평소에는 저에 대한 뭐 비판을 적든 욕을 적든 웃으면서 넘기거나 뭐 딱히 크게 마음속에서 걸리는 게 없었는데 그걸 딱 보고 마음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좀 찝찝했어요. 왜?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좀 더 넓은 폭넓은 지식을 습득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뭐 바쁘다는 핑계로 최근에 공부를 좀 등한시하기도 했고요.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 이번에는 받아야지 하고 즉위책 해놓고 자꾸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바쁘다는 건 사실 핑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좀 더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 저보고 교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 듣고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동네 컴퓨터 가게 사장치고 약간 더 아는 수준일 뿐이에요. 당장에 방송하시는 분 중에서도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고 지식이 많으신 분들 많고요. 그리고 뭐 크렌저이나 K사전에 들어가 봐도 아 내가 모르는 저런 지식 대단하게 알고 계시네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글이 좀 걸렸던 거죠. 결론은 뭐냐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뭐 주주주주 떠들었는데 2만 명이나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부끄럽지 않게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제가 정해놨거든요. 앞으로도 괜히 제가 뭐 부족한 지식을 막 여러분한테 뽐내려고 하기보다 객관적인 지표인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게 좀 더 노력하도록 할게요. 저번에 누구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가 물론 객관적인 지표는 될 수가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실사용했던 다른 분들의 의견도 보셔야 되고 다른 방송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튼 잡셀이 좀 길었는데 오늘 2만 명 달성해서 너무 기분 좋아서 인사도 드리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리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주제는 CPU 올코어 부스터 표입니다. 이거 일일이 찾아보느라 귀찮으셨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왔어요. 근데 요거 보면은 좀 웃긴 게 인텔은 요 올코어 부스터 수치를 딱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한 가지 숫자로 딱 적혀있죠. 얘네는 보드가 특별하게 전력 공급이 부족하지 않는 이상 올코어 부스터가 거의 계속 유지가 돼요. 아 물론 쿨링이 부족하면 인텔도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거의 편차가 없이 적혔던 스펙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AMD는 올코어 부스터 수치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 올코어 부스터가 보드마다 천차만별로 움직여요. 물론 AMD도 똑같이 쿨링 혹은 보드의 전력 제한 문제 때문에 올코어 부스터가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봤을 때도 좀 많이 출렁이는 거죠. 이거는 뭐 PBO 때문이기도 하고 XFR 기능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앞전에 드렸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XFR이 그거거든요. 올코어 부스터를 조절하는 기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온도 그리고 전력 공급 CPU의 수율 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올코어 부스터가 남들보다 낮게 나오는 게 생기는 거야. 특히 최신바이오스에서 전압이 튀는걸잡아주었거든요, AMD 가근데이전압을튀는걸잡는다면서그것만잡은게아니라초창기바이오스보다그러니까6월달바이오스야그보다오히려부스트클럭이덜터지는현상이생기기시작했습니다물론여기에해당안되는일부보드가있어요예를들어서어러스익스트림이런제품쓰면은아주고가의제품이잖아요이런제품은그표기되어있던최대부스터클럭이나이올코어부스터나거의흡사하게나옵니다흡사하게나와요근데 그뭐80만원90만원넘는메인보드사라하기도좀그렇고일반적으로여러분이많이쓰는 B450 이나아니면 X570 저가형보드에서는여기적혀있던부스터클럭만큼안나오는경우로볼수가있어요이부스터클럭은내가보기에는로드율이 40% 50% 넘어가지않을때그때만이정도로뿜어준다고생각합니다여러분이평범하게게임을즐겼을때뭐배틀그라운드라든지이런거있을때있잖아요그때이정도가나올거고요작업하게되면은적혀있는지금제가표기해냈는요수치보다도낮게나올수가있어요그래서 AMD 는아직까지올코어부스터가불안정하다그리고싱글코어부스터도좀불안정하다하지만요기본클럭요 기본클럭을넘겨서클럭이터진다면불량은아니다라고말씀드리고싶네요제가종종문의를받거든요이거다른사람보다저너무낮게나오는데제거불량아닌가요3600샀는데다른사람들은4.2가나오는데나는왜3.9가나오나요사실그거불량아니에요기본클럭이3.6이면은요수치만넘어가면요수치만넘어가면은불량이아니라고판정합니다이거는 AMD 인텔할것뿐만아니에요기본클럭은사실우리가평소에보는건기본클럭이아닙니다여러분이조금만로드가걸려도이올코어부스터나아니면최대클럭정도로움직이게돼있거든요근데이기본클럭은그거예요각그 AMD 든인텔이든제조사에서우리가동작보증을할수있는최소한의클럭이란거예요요것만제대로동작한다면은불량이아니라는이제면제부가되는거죠그리고 TDP 도이기본클럭기준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번에이거한번물어보시더라고요 3700X 의 TDP 가왜이래낮은가요기본클럭이낮기때문입니다기본클럭이 3600X 나 3800X 에비해꽤나낮게설정이되어있기때문에 TDP 를65로적어놓은거고이 TDP 는열설계전략이라고하는데실제로발열량을의미하는게아니에요아실제발열량을의미한다면 9900K 보세요95라도이렇게했는데말이돼요얘절대95아니죠95W급쿨러박으면은 9900K 는클럭이그냥떨어져요물론그클럭이떨어져서기본클럭까지는유지를하더라고요이열설계전략은기본클럭을유지할때나오는발열량이라고보시면됩니다택도없는소리죠실제로여러분이이거기준으로쿨러를사서도안되고요제가표를이렇게찍어오면은이표에서사실여러분이봐야될거는올코어부스트클럭밖에없어요왜그러냐면은기본클럭으로보통동작을안할뿐더러싱글코어최대클럭으로도동작하는걸보기힘들죠이거는싱글코어일때니까여러분일반적으로작업을하든게임을하든코어두개를쓰거나뭐네개를쓰거나여섯개를쓰거나여덟개쓰거나이런식으로코어는여러개쓰는경우가많습니다뭐스레드를그스레드숫자에따라서여기터지는클럭이바뀌게되고요모든스레드를다사용하게됐을때이정도클럭이나온다는거예요결론적으로봤을때는무슨얘기냐기본클럭최대클럭사실별로볼필요가없다그리고똑같은코어숫자를가지고같은회사제품일때이올코어부스터클럭수치로인해성능이나뉜다고보시면됩니다예전에제가 3800X 를사지말라고했던이유가실제로 3800X 와 3700X 의올코어부스터클럭은 0.1 정도차이납니다 0.1은그전체적인퍼포먼스에서퍼센테이지비율로따지면얼마되지않는수치죠진짜얼마안돼요얼마입니까약 3% 정도밖에되지않아요3% 정도성능차이때문에뭐8만원9만원더주고 3800X 를살이유가없다라고생각했기때문에 3700X 를사라고얘기했던거고요3600X 와3600의관계도똑같죠
보면 0.1클럽밖에 차이 안 나요. 이 0.1클럽 때문에 똑같이 7만원 더 줄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뭐 3900X와 3950X의 관계처럼 아예 코어 숫자가 다른 경우, 이 스레드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돈을 투자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멀티코어를 풀로 다 사용하는 인코딩, 렌더링 같은 작업을 하신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보시다시피 코어스와 그리고 올코어 부스터만 보더라도 얘네들의 성능 차이를 대략적이나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아, 왜 여기에는 성능 지표가 없나요? 그까지 있으면 보기 편할 텐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CPU 가성비 비교표 있죠, 거기에 얘네들 성능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어차피 중복 자료라서 제외를 했어요.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올코어 부스터 수치만 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자세히 보면은 9400을 살까 9500을 살까 9600을 살까 하시는 분들,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다면 각 라인별로 0.2클럭까지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뭐 싱글코어 부스터클럭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한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기본 클럭에 얘는 2.99고 얘는 3.7이니까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올코어 부스터클럭은 0.4 차이기 때문에 얘네 성능 차이는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9400F와 9600K의 실제 성능 차이를 측정해보면 8%에서 10% 내외로 끝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실 때 이거 넘어가도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은 뭐 9900K가 너무 비싼데 9900을 샀을 때 성능이 얼마 떨어질까? 이런 거 계산하기 편하게 올코어 부스터들 적어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0.2밖에 안 떨어지면 얼마 차이 안 나죠? 5% 차이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이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CPU를 쓴다면 9900도 좋은 대안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요. 9700K 대신 9700 노멀 쓰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된다는 겁니다. 얘네는 캐시도 똑같고 오버클럭 유무와 0.5코어 부스터 0.2클럭 차이 빼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가끔 특이하게 여기 캐시가 아예 용량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8100은 그 S3 캐시가 6메가인데 얘는 8메가잖아요. 맞죠? 이렇게 좀 특이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i3 라인업 8세대 기준으로는 얘네는 싱글코어 부스터 클럭이 없습니다. 그냥 고정 클럭이에요. 이해하셨죠? 그거랑 다르게 9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부스터 클럭을 추가해줬습니다. 그래서 9100F가 저번에 이거 물어보셨던데 2200G보다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요? 물어보시는데 애초에 얘네는 기본 클럭 차이가 얼마나 합니까? 기본 클럭 차이가 10% 가까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IPC 차이가 14% 이 정도쯤 납니다. 결국 합쳐서 한 20% 차이는 나거든요. 게이밍 용도든 뭐 작업 용도든. 그러니까 똑같은 쿼드코어라도 회사가 다르면은 IPC 클럭당 성능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 클럭도 달라지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난다,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주저주저 많이 떠들었는데 표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하지 않을게요.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어 스레드 숫자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올코어 부스터 요 수치만 보시면 된다. 요 표는 활용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보기에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표 하나 올려놓고 필요없는 내용 사족만 잔뜩 단 것 같은데 재미가 없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냥 표만 딸랑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족을 좀 달았다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는지 예를 들어 예시도 해줬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방송하는 거 딱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표만 받아가면 됩니다. 표만 받아도 저는 뭘 안 해요. 그리고 표 언제든지 쓰고 싶은 용도에서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퍼 가실 때 추천만 남기시면은 어디 퍼 가시든 아니면 나의 사이트에 쓰든 내 유튜브 영상에 쓰든 저는 뭘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퍼 가세요. 오늘은 2만명 달성 감사 인사와 더불어 CPU 올코어 부스터 클럭 표를 보여드렸고요. 다음번에 좀 더 다듬어서 좋은 자료를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